모셔다 드릴 날개가 될 수도 있는데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수많은 작품에서 명품 연기를 펼쳐온 배우 정보석 씨가 야구 경기 중 큰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토요일 연예인 리그 야구 경기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생중계된 한 인터넷 방송에 따르면 정보석 씨는 해당 경기에서 마무리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고 이후 타자가 받아친 야구공의 안면을 강타. 그로 인해 큰 부상을 입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다급하고 또 위험했던 당시 상황. 병원으로 옮겨진 정보석 씨는 응급처치와 함께 관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고 직후 야구단에서 함께 활동 중인 가수 노현태 씨는요, 자신의 SNS에 정보석 씨의 상태를 전하기도 했고요. 소속사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안정적으로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학창시절 야구선수로 활동하기도 했던 정보석 씨. 야구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야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운동을 갑자기 무리하게 되니까 허리에 무리가 와서 이렇게 혹 같은 게 생겨나고 피들이 뭉쳐가고 허리 쪽으로. 그래서 운동 그만두고. 이후 오랜 시간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연예인 야구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야구에 대한 끈을 놓치지 않았던 그였기에 이날 전해진 정보석 씨의 부상 소식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바라겠습니다.